이라크에 위치한 쌍용차 대리점 모습. 사진 쌍용차. 쌍용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를 대비해 글로벌 판매망을 재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10일 현지 시간 쿠웨이트의 91평 규모의 대리점 직영 단독 쇼룸을 연대 이어 이달 중 이라크 바그다드의 직영 쇼룸을 오픈하는 등 시장 재진출을 꾀하고 있는 중동 지방에서 판매망을 다시 구축하고 있다. 쿠웨이트,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 쌍용차는 현지 신문과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쌍용차 영국 대리점은 베드포드셔주 루턴에서 윌트셔주 스윈던으로 본사를 옮겼다. 본사 이전으로 주차장과 부품 물류 창고가 확장됐고 수입항인 브리스톨 항구, 로얄 포트버리 부두와 가까워져 유통망 효율화도 기대하고 있다. 쌍용차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만큼 즉각적인 판매 확대보다 전반적인 판매 재반 환경 개선을 통한 판매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대면 채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S 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한경.com